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이 채널의 김홍입니다. 오늘은 김석순이라고 하는 풍경사진가의 사진을 보면서 풍경사진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것저것 다 떠나서 사진부터 보도록 하겠다. 사진이 대단히 감동적입니다. 이분은 일단 같은 장소를 봄, 여름, 가을, 겨울 찍은 사진을 보내오셨습니다. 저에게 메일로 보내오면서 사진 리뷰를 부탁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사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쓴 작가 노트 사진 설명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사계의 사진은 시크릿의 사계, 비밀의 사계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사진가들에게 조금씩 알려졌던 인재의 그곳, 인재의 그곳 그러니까 장소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곳의 풍경은 많은 이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마법의 장소였다. 특별한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촬영해보면 다시 찾게 되는 곳이다. 사계. 그곳의 사계를 담아보겠다 결심하고 완성하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찾은 횟수는 기억에 나지 않는다. 헤아릴 수 없다. 그곳은 내 마음의 안식처가 되는 곳이다. 그래서 갔었고 또다시 갈 것이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장소를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찍기 위해서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앞으로도 더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 계속 갈 것이라고 김석순 작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풍경사진을 찍는 노하우 중에 저희가 통상 말하는 말과 유사한 말이 있습니다. 저희가 모델 촬영을 할 때 모델 촬영을 하면 우리가 호박 찍으면 호박 나오고 수박 찍으면 수박 나오죠. 그래서 통상 하는 말이 모델이 80%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아무리 사진을 잘 찍어도 모델이 80%를 이미 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풍경사진은 어떻겠습니까? 일단 풍경사진으로 정말 훌륭한 소스가 되어지는 소재가 되어지는 곳을 선별해서 찾는 게 가장 중요하죠. 아무 데나 가서 멋지게 라이트를 기다리고 태양을 기다리고 해를 기다리고 그림자를 기다리고 한다고 해서 그 사진이 멋있는 사진으로 찍힐 확률은 적다는 겁니다. 모델이 80%. 풍경을 찍는 장소가 80%를 이미 점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석순 작가는 아마 인재의 어떤 곳을 보고 그것을 간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장소를 봄이고 여름이고 가을이고 겨울이고 가서 기어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한 장씩 보면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아마 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참 하염없이 빛이 내리네요. 어떻게 저기 빛 내림도 아니고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 빛이 마치 안개비가 내리듯이 그렇게 빛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화면의 저반부에는 땅 위쪽으로는 아주 얕은 안개가 깔려 있어 물안개 같은 게 깔려 있네요. 역시 돼지가 숨쉬는 듯한 느낌이 보이고 그리고 새싹들이 막 지금 새잎들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느낌이 생동하는 느낌이 듭니다. 정말 기가 막힌 사진을 찍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름 사진 보십시오. 여름 사진에는 이 풍경 자체가 밋밋하니까 김석순 작가가 새가 한 마리 날아가기를 그렇게 기다렸다고 합니다. 근데 기가 막힌 타이밍에 새가 날아가지고 빛이 마치 폭포가 쏟아지듯이 빛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가운데 새가 한 마리 날아갑니다. 그 바람에 가장 정적인 사진이 되게 동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새가 없었으면 그냥 정적일 뿐이겠죠. 근데 그 정적 속에 새가 날아감으로써 동감을 유지하게 하는 그런 기가 막힌 사진을 그렸네요. 역시 풍경사진가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래서 이 사람은 발품을 엄청나게 팔았답니다. 같은 장소를 수도 없이 가고 그리고 귀엽고 한 장의 사진을 걸어냈다는 거죠. 자, 가을 사진 어떻습니까? 지난 봄에 보이던 그 잎, 여름에 보이던 그 무성한 잎들이 전부 다 단풍에 빨갛게 들기도 하고 잎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안개비라 그럴까 안개가 폭포수가 흘러가듯이 이렇게
어디로 방향을 잡고 흘러가는 게 보입니다. 세월의 무상함 같은 걸 느끼게 하죠. 이런 것들을 한 장의 사진을 담아낸 풍경사진가 김석순 씨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것은 겨울 사진 한번 볼까요? 어떻습니까? 이야, 정말 대단하죠? 이게 여름, 봄, 여름, 가을, 겨울 잎에 가려서 보이지 않던 집도 한 채 보이고, 어쩌면 저 집이 촬영 전에 지어진 건지도 모르지만 숲에 가려서 안 보였던 집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으면 마치 크리스마스 카드, 크리스마스 연화장 같은 걸 보는 기분 들지 않습니까? 정말 근사하게 찍은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같은 장소를 수도 없이 가고 헌팅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방송도 마찬가지고 사진가들도 마찬가지인데 로케이션 헌팅이라는 걸 합니다. 저희는 그냥 그걸 줄여서 로케이션 그렇게 말하지. 여러분도 그냥 로케 이렇게 말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헌팅을 가서 기가 막힌 장소를 잡는 게 중요하죠. 모델 촬영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찍을 때는 현장 촬영도 마찬가지고 풍경사진 촬영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드라마틱한 공간에서 드라마틱한 장면이 연출이 되어지고 자연스럽게 그런 것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고 하는 게 우리들이 할 일이죠. 기다린다는 인생의 반은 기다림이라고 그러는데 특별히 사진가들에게는 기다리는 일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아마 황포도대가 있는 거 보니까 두물머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부산 사람이어서 서울의 근처 지역을 잘 알지 못하고 잘 다니지도 않습니다. 저는 또 특별히 풍경 사진을 찍으러 다니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제가 해야 될 출판 일과 들어온 의뢰받은 일을 해내는 일인데 풍경 사진 일은 잘 안 들어오고 특히 인물 사진 같은 게 저에게는 많이 들어옵니다. 아니면 이제 절이라든지 큰 기업체라든지 자기 기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촬영해야 될 일들을 제가 촬영을 하고 있죠. 어떤 여기 보이면 김석순 씨가 찍은 두물머리에 있는 것은 되게 안개가 끼고 되게 드라마틱한 시간대를 골라요, 이 양반이. 그러니까 벌건 대낮에 가서 해가 떠 있고 뭐 창창한 그런 날에 황포도대가 있구나 하고 사진을 찍는 게 아니고 그 황포도대가 있는 그 배가 있는 그 장소의 주변 환경이 드라마틱하게 연출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영화 같은 거 보면 형사가 어떤 범인을 쫓아갑니다. 범인을 쫓아가는데 차로 막 추격전을 벌이다가 서로 차를 바꿔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차가 이제 더 이상 도망을 못 가고 꽝 어딘가를 박는데 그게 마치 소화전이에요. 소화전을 빵 박으면 소화전에서 물이 확 터져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범인이 도망가는데 형사가 덮쳐서 둘이 치고받고 싸우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어디서 싸우느냐? 그 소화전이 튀어나오는 물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물 속에서. 이해되시죠? 그것만 보는 사람이 되게 그걸 드라마틱한 장면으로 인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장의 사진을 찍을 때 그냥 있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찍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보다 드라마틱하게 찍을 것인가 하는 것을 머릿속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끈기 있게 찍을 것인가. 끈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헌팅. 제일 중요한 건 헌팅이죠. 어디에 헌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점에서 김석순 작가는 엄청나게 사냥꾼 같은 매화 같은 눈으로 헌팅 장소를 잘 고르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사진에 새가 두 마리가 없었다면 정말 밋밋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막 고요하고 적막감이 도는 아침 안개 이런 정도지만 그게 새가 두 마리가 공중을 날아가기 때문에 이 고요한 가운데 뭔가 파다닥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한 그런 사진을 찍어온 거예요. 김석순 작가는 그런데 되게 센스티브한 안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 저기는 어떻게 됩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죠. 헌팅하고 기다리고 무슨 또 특별한 행위를 한다면 공항을 한번 질러준다든지 그러면 새가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정도로 자신의 시간을 투자해서 사진을 찍는 것 같아요. 시크릿 사계도 수없이 가서 사진을 헌팅해서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은 장소에서 끝없이 카메라를 세팅해놓고 새가 날기를 기다리고 있는 작가의 모습이 선연히 그려집니다. 여기도 안개가 끼어있고 역시 안개가 끼어야지 드라마틱해져요. 사진은 다 보인다고 훌륭한 건 아닙니다. 일정한 어떤 부분만 보여줘도 전체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다 보이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현대사진은 모호성하는 게 있습니다. 애매모호해야지 안 그러고 다 알아버리잖아요. 뭔가 딱 우리가 보고 뭔지 알겠다 그러면서 그거 기억이 안 남습니다. 좀 뭐지 뭐였지 이렇게 돼야지 오랫동안 기억이 남거든요. 근데 여기도 새가 한 마리 또 날아다닙니다.
기가 막히네요. 저 기다림. 예? 그리고 달인지 헨지가 떠 있습니다. 저 절묘한 순간을 끝없는 기다림 속에서 찍었던 김석순 작가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다시 한번. 또 두 장의 사진을, 나머지 두 장의 사진을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의 제목은 선운사의 아침입니다. 이 사진은 작가의 작가 노트를 제가 직접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노트에 대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대한민국 관광사진 공모전 대상 대통령상 수상작이라고 합니다. 이 한 것을 얻기 위해 4년 동안 매년 11월 첫째 주 토요일 방문했습니다. 하, 4년 동안 11월 첫째 주, 딱 날짜도 정해져 있네요. 그죠? 가기 전에 기온, 운량, 바위, 습도, 일교차 등 여러 가지 기상조수를 분석하고 나섭니다. 직장인이기에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속된 말로 아다리가 잘 맞아야 되는데 그게 쉽게 맞는 게 아닌지라 운도 따라줘야 합니다. 결국 얼마나 많은 발품을 파느냐가 중요합니다. 발품을 파느냐가 중요하다고 작가가 직접 서술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발품 파는 거 아시죠? 같은 장소를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꼭 또 가고 4년 동안 갔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의 전형적인 가을 풍경과 더불어 기운을 북돋아주는 화려한 빛내림이 있었던 그날의 감동. 본인이 감동받아야 남이 감동받습니다. 나는 감동 안 받았는데 너 감동받아.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내가 감동받는 장면을 보고 감동받는 순간 샷들을 눌렀을 때 그 사진을 보고 남들도 감동받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기가 막힌 위치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시면 여러분 셔터를 누르는 것은 보고 누르는 게 아닙니다. 늦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미 파인더 안에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파인더 안에 사람이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 저분이 이날 카메라에 들어와서 카메라를 가로질러 지나갈 것이다. 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분이 어디쯤 왔을 때 셔터를 꺼내야지 하는 게 그림자 속에 황금 비율 아시잖아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그 황금 비율 좀 왔을 때 특히 걷는 분의 다리가 버려져 있는, 다리가 뭉쳐져 있으면 안 됩니다. 다리가 이렇게 엉겨져 있으면 안 되고 다리가 착 이렇게 탁 벌어져야 되겠죠. 그 순간에 샷터를 착 눌러야 됩니다. 그 벌어지기 직전에 눌러야지 샷터가 딱 끊기거든요. 샷터가 끊기는 데는 내가 머릿속에서 어? 샷터 착 끊는데 실제로 끊기는 데까지는 4분의 1초 걸립니다. 그러니까 발이 이렇게 된 상태에 끊으면 다시 이렇게 모이죠. 그러니까 발이 이렇게 갈 때 착 탁 그렇게 하면서 다리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머릿속에 잘 담아두시고 그런 상황일 때 샷다를 끊는 거. 예지와 4분의 1초 앞에 샷다를 끊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석순 작가는 이 사진을 통해서 아주 성공적인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대통령상 저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응모한 적이 없고 뭐 생활로 하게 있기 때문에 응모를 하고 하는 여지가 없었네요. 김석순 작가 축하드립니다. 한 장만 더 보고 여러분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네이버에 오늘의 포토 심사위원을 할 때에 이 사진이 올라왔었습니다. 그것도 10년도 넘게 전인데. 근데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이 작가 참, 그때는 뭐 저건 작가에 대한 정보도 없었고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는 순간, 이 작가 참 인간적인 냄새가 난다. 그리고 여기에 비쳐 있는 동네가 마치, 내 고향 같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의 냄새. 사람의 향기, 그리고 사람이 사는 어떤 훈훈함, 이런 게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가가 참 따뜻한 사진을 찍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의 포토에 선정을 해서 제가 글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이 작가가 쓴 작가 노트를 직접 한번 읽어보면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번 읽지. 제목은 설경이네요. 대구에도 첫눈이 왔습니다. 워낙 눈이 귀한 곳이라 느낌이 새롭더군요. 구미 도계면 지나다 눈에 확 들어오는 풍경이 있어 촬영했습니다. 마음속에서 뭔가 모르는 감동이 끌어오르더군요. 대도시에서 태어났지만 왠지 여기가 고향 같은 그런 뭐라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 어쨌든 찰나에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네이버 포토 갤러리에 올리면서 썼었던 그대로 올려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네이버 포토 갤러리에 이 사진이 올라왔을 때 제가 심사를 하고 이야 정말 인간미 있는 풍경사진이다. 이렇게 사람이 보통 풍경사진 찍으면 사람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잖아요. 사람의 흔적도 등장하지 않고 자연미 그대로. 그런데 이 사진은 대단히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의 고달픔, 그것을 이겨내는 가정, 또 그것이 존재하는 집, 이런 느낌들이 저한테는 아주 충격적으로 와닿았기 때문에 이 사진을 골랐습니다. 여러분 풍경사진은 기다림. 끈기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 그랬습니까? 헌팅. 드라마
특이한 장소를 헌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남들이 많이 가는 곳에 가서 같이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만의 특별한 장소를 정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신이 촬영한 사진을 2분 정도의 동영상 MP4로 제작을 해서 동영상에 등장하는 사진을 10장 정도로 추리고 그 추린 것을 작업 노트, 자신의 작업 의도를 적은 것과 자기소개를 포함해서 코포, KOPHO051, gmail.com, 골뱅이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착한 사진은 버리라를 통해서 홍보와 리뷰 및 크리틱을 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을 질문 주시면 다음 방송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립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희 채널의 김홍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